어떻게 이런 일이? 헬릭 스미스 너무하죠? 슬퍼하긴 아직 이릅니다. 반등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학회 모멘텀. 유럽 종양학계를 시작으로 유럽 소아기 학계, 항암 면역 학계, 미국 심장 학계, 미국 류마티스 학회가 쭉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핫한 것 유럽 종양학회 ESMO입니다. 9월 27일 현지 시간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데요. HLB와 삼성 바이오피스, 한미약품, 이수 앱지스 등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임상 결과를 공개합니다. 먼저 HLB 표적 항암제 리보세나딥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위암 3, 4차 치료제로서의 리보세나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탑라인 결과 발표에서 전체 생존 기간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시장에서 임상 실패로 해석되면서 한가 두 방을 맞았습니다. 이번 ESMO에서 전체 임상 데이터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리보세나딥 임상은 최신 임상 연구로 선정돼 화제가 됐습니다. 핫한 거라 그런가요? 아직 임상 초록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HLB의 자회사인 엘리바는 29일 일요일이죠. 청중 앞에서 직접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확한 발표 시간은 현지 시간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쯤이 되겠네요. 발표 시간은 딱 15분.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바스틴은 연 매출 8조 원을 내고 있는 종양질환 치료제입니다. 8조.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포스터 전시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임상 결과를 벽보 형식으로 붙여서 전시하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포함된 포스터 디스플레이 세션은 28일이네요. 같은 날 한미약품도 항암신약 올락솔과 관련된 3건의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합니다. 여기에 더해 포스터 디스커션으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이수 앱지스인데요.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이수 104 임상 1상 결과를 28일 오후 4시 30분 포스터 디스커션을 통해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포스터 디스커션이 뭐죠? 포스터 전시와 다른 건 전문가가 공통 연구 주제로 발표를 하고 각 연구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서 청중과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수 앱지스 임상 초록은 ESMO 개막일이 27일 공개되네요. 헬릭 스미스 임상 3상 결과 발표 연기로 힘 빠진 바이오주. 학개발 받아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이오튜브였습니다.